나갔다. 나는 6시에? 그래, 앉아 여기. 안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늘 그 양산의 더 프라이짐. 저희 그 제자들 체육관이고요. 온종 운동을 저희가 왔어요. 그 더 프라이짐의 양 그 대표를 소개할게요. 여기 우리 그 김미태 선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상훈 선수. 네. 이 두 분이 여기 대표로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이준호 프로님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 운동을 이제 배우려고 이제 항상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사진 시간에 좋은데 친밀한 관계로 항상 저희 제자분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선수분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항상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또 이제 침 좀 발라라 임마. 운동하시는 선수 두 분 또 소인이하고 빨리 오세요. 할 말 있습니다. 왜요? 유튜브도 촬영 안 할 거예요. 왜요? 지금 뚱뚱하게 내줬다고 삐져갖고 나한테 선생님! 하고 네가 원래 이거 돼지다. 은영아 맞지? 너도 돼지고 너도 돼지고 얘들 다 둘 다 돼지인데 그게... 카메라 잡칠까 보세요. 오늘은 좀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나? 아침까지 지금 음주를 하고 와가지고요. 오늘 컨디션은 좋아요. 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운동은 어떤 겁니까? 오늘 첫 번째 운동 어깨 사이드 라터럴 레이즈 할 거예요. 사이드 라터럴 레이즈로 섬피로 훈련을 해서 네. 먼저 조금 오밍업을 좀 한 다음에 네. 살짝 어깨를 좀 대핀 다음에 이제 본 운동 프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팔꿈치 각도가 앞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뒤로 와서도 안 되고 하나 뒤옆으로 민다 생각하고 끌어올린다가 아니고 민다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돼요.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바로. 덤벨 13kg 어떤 거예요? 아, 그거 맞지? 이 덤벨은 저기 동유럽 가면 이런 덤벨이 있거든. 저기 수입이라 이게 좋다. 수입이에요? 수입이지. 이게 동유럽. 아, 동유럽이요? 동유럽 쪽 가면 이런 덤벨 많이 씁니다. 잘 안 보이는 덤벨. 약간 좀 약간 동유럽 아무튼 있어요. 동유럽 가면 좋은 덤벨 갖고 있네. 하나. 자 이번에 덤벨 프레스 18kg. 오밍업 딱 되면 무조건 3세트씩 시킵니다. 많이 안 시키고. 정확하게 3세트를 정확하게 폭발적으로 그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예. 많은 세트 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 둘, 셋. 다치면 안 돼. 덤벨 숄더 프레스. 어깨를 갖다가 조금 크게 좀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예, 이게 어깨는 그 각도 싸움이거든. 예, 어깨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 전반적으로 다 그 자기한테 맞는 각도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위 중에 가장 그 각도를 갖다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깨예요. 그 조금 더 예민하게. 그래서 이게 좀 잘못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다른 데로 새버려요. 네, 작은 근육에다가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아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바로. 이 세트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은요? 휴식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호흡이 하고 난 다음에 힘을 쓴 다음에 호흡이 제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숨이 어느 정도 제자리에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1분이다, 1분 30초다, 뭐 2분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개개인의 체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평상시에 찾았을 때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합 준비할 때는 이제 상급자들은 또 시합 준비할 때 호흡이 좀 돌아오기 전에 그러게도 운동들 많이 하죠. 예. 근데 초보자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 뭔가요? 예. 자세가 좀. 예. 이 말을 대는 것은 상체를 갖다가 흔들리는 걸 갖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후면 상각을 조금 더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마를 지지대에다가 대고 이렇게 운동을 이런 자세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네. 특히 등 운동이나 이게 뒤쪽을 할 때는 자꾸 말 시키니까 계속 까먹었잖아. 맞지? 백기노 아홉 그래 열 24. 그래 알았어요. 그만해. 자꾸 말 시키니까. 우리 두 선수 날짜는 잡혔나요? 그럼 우리 김서현 선수는 날짜가 안 나와. 네, 대략 언제쯤 할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 그래도 뭐 선수 신분에 열심히 운동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그대로 가, 여덟, 아홉, 밀어줘, 쭉쭉, 더, 밀고, 밀어, 쭉, 쭉쭉 오케이. 아 덥다. 그 저 유럽 산이어가지고 5kg 저게 맞다니까. 그래 맞아요. 그래 나는 6시에? 아닙니다. 어? 앉아 여기. 안 되겠네 니. 선수들은 못 찾으시는데 한 방에 딱 찾으시네요. 아 그냥 감으로. 우리 둘이 이 봤어. 천천히 흔들지 말고 일곱 그렇지 여덟 좀 더 크게 아홉 에이 그렇지 쭉 하나 다시 이건 어떤 운동? 이건 앞쪽 네.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업기 운동하고 있어요. 에이 고 하나 쭉 약간의 다양성, 뭐 다 올려도 되고 한쪽씩 올려도 되고 이제 집중도의 이제 고립을 오늘은 한쪽으로 이렇게 잘 시켜볼까 오늘 양쪽으로 같이 끄집어 올려볼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면 삼각근이거든. 네, 정확하게 각도만 정확하게 하면 운동을 포장을 하면 안 돼. 항상 정직하게 쭉 둘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둘 오 잘하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프레스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느 부위로 좀? 측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쭉 오케이. 올라왔다. 그래요. 비하인드 넥 프레스.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측면 쪽에 근매스에 아주 타고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깨를 좋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터럴 레이즈보다도 프레스를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레터럴 레이즈에 치중할 필요 없어요. 레터럴 레이즈는 고립을 시켜서 고중량으로 한 3세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종류. 덤벨 프레스, 바벨, 비안넥 프레스, 그 다음에 바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 예, 골고루 해서 그 프레스를 갖다가 열심히 해라. 어깨 운동은. 네. 여기까지. 보너스 클립. 잘 나갔네. 날씬하게. 근데 뭐가 불만인데, 니는? 아니, 그거. 뭐가 불만인데? 경기장에서. 뭐가 불만인데? 내 많이 나오는데. 운동 안 하나, 근데, 진짜로? 네.